자, 거기 앉으시고. 자, 4,000시간 영상을 또 이루고 또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옆에서 보는 당신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깜짝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이 깜짝 축하 파티는요, 간단히 구입한 피자로 네. 예, 4,000시간을 축하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파티를 하겠습니다. 아니, 자. 당신이 없어졌던데, 사라졌던데, 예. 미리 와서 이거 준비한 거였어? 피자 사러 갔죠. 축하합니다. 영상 준비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또 영상을 만드느라 편집하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4,000시간 그 영상 시청을 이룬 또 구독자 1,000명 이상을 이룬 당신에게 그 축하를 전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완공해서 예, 간단한 피자 조각이지만 이제 축하합니다. 응? 아, 피자. 응? 축하합니다. 예. 촛불. 이거는 누구야? 이건 나죠. 이건 당신이야? 나. 근데 당신인데 눈이 없네. 눈썹만 있고. 눈썹 웃느라고 활짝 웃느라고. 그 눈썹이 이제 예쁘니까 나죠. 그 예, 그렇게 해서 축하 파티 피자로. 그래. 예, 피자 열어 주세요. 아이고 정말. 그 이거는 대부분이, 커피고? 예, 카푸치노예요. 야, 이거 사실은 예, 이거 사실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그 우리 그 시청해 주신 분들 해 주신 분들에게 이 축하를 참 바쳐야 돼. 이게 예. 내가 먹을 수 없어. 그러나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먹을게. 대신 먹는 거야 이거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예, 감사드리면서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예, 먹는 거야. 이 특별 시즌에 여러분에게 카푸치노와 피자를 바칩니다. 네, 정말 이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정말 고마워요. 대신 커피를 마셔줄게요. 제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냥 우유입니다. 네. 카푸치노. 아, 우유예요? 아, 카푸치노는 우유가 먹어보죠. 많이 들어갔어요. 피자도 한번 비춰볼까요? 간단하지만. 자, 따뜻한 피자입니다. 막 구워진 피자. 따뜻한 피자를 여러분께. 예. 감사로 바칩니다. 먹어볼게요. 예, 예쁘게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그 마음이 맛있는 거예요. 완공을 찍는다 하길래 이렇게 따라와서 예, 피자를 바칩니다. 예, 헝가리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30분을 기다려서 어디 갔지 도대체?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잖아. 당신이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 와서도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정말 깜짝 파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나는 이게 정말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시청자들에게 이 기쁨을 돌릴게요. 예, 진짜 깜짝 파티예요.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온 게 아니고 여러 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이거를 나한테 물어보고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완공을 평상시처럼 제가 산책할 때 앞서 걷다 보니까 이 완공을 쭉 먼저 와서 둘러보면서 따뜻한 피자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신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피자 파티 여기서 이 시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정성과 표현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당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감동시키네. 당신이 작은 것에도 감동을 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그동안 음식을 얻어먹기만 했잖아. 당신을 위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먹는 것을 정말 영상에 담으려고 1,000명 구독과 4,000시간 충족한 기념으로 만들려고 내가 했는데 당신이 먼저 선수 쳐서 나한테 기념을 만들었네. 말로만으로도 돼요. 아이고 고마워. 예, 그 피자 한 번 더 볼게요. 앞으로 영상 만들고 할게. 예, 이 두 조각 피자인데 한 조각은 여러분에게, 한 조각은 수고한 남편에게. 이건 고마워. 여러분에게 한번 바쳐보세요. 자, 피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때문에 참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니오님 드세요. 우리 그 친구들, 유럽에 많은 친구들, 가족들 감사해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네. 내 아내가 이렇게 매력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 당신 처음 하는 게 많잖아. 카푸치노도 따뜻하게 마시면서 이 따뜻함을 전하세요. 네, 가족, 친구들, 또 영상을 공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손 흔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